질문을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직장 생활만 22년 해서 그런지 영업시 가르치는 어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나온다고 합니다는 본인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아, 인정하십니까? 예. 호감 가는 어투와 클로징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할때 주의사항을 팁을 알고 싶고요. 협상할 때 갑잡농법 알고 싶고요. 제품 구매 시 덤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주는 게 좋을 것인지 상대가 선택하게 질문하는 요령.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서 이것만 갖고 한 서너 시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중에서 일단은 하나만 하고 또 다른 것도 끝나면 할게요. 어떤 거 먼저 해드릴까요? 이 중에서 가장 급하신 거. 네, 오케이. 영업할 때 가르치는 어투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자, 그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스피치를 하는 목적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스피치하는 목적이 크게 네 가지. 첫 번째가 정보 전달입니다.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내가 아는 걸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이런 이런 거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친구들 만나서 하는 스피치예요. 재미. 그냥 특별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하고 신변잡기 얘기합니다. 개그맨이 하는 스피치예요. 재밌으면 되잖아요. 재미. 세 번째 스피치는요, 감동 스피치입니다. 뭔가 이야기에서 눈물이 찔끔 또는 뭐 이렇게 근데 감동 안에는 뭐가 있으면 공감이 돼야 돼요. 그 감정이 공감이 되겠죠? 공감 스피치라고도 해요. 이세개 중에 뭐가 제일 오래 갈까요? 네, 감동과 공감이 제일 오래 가요. 정보가 제일 이제 금방 없어지겠죠.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일수록 빨리빨리 없어지죠. 자, 네 번째 스피치가 어렵습니다.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동기부여란 거 뭐예요? 내가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자, 그러면 동기부여를 시키려면 앞에 있는 정보나 재미나 감동이 또 들어가주면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설득 스피치는 이네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부족하셨던 거예요? 정보 전달 위주의 스피치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이야기가. 그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재미라는 것은 꼭 웃기라는 것만이 아닌 거 아시죠? 그 재미 안에는 흥미도 있고요. 궁금도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고 흥미있을 만한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내가 스스로 관심 갖고 흥미있고 궁금한 게 많아야 스피치 안에게 넘어가는데, 본인은 별로 관심 없고 흥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관심을 갖는 게 되게 먼저예요. 상대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내가? 관심을 줘야 돼요. 그러면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재미있는 사람과 자꾸 어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 주변에 재미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없는데? 그럼 이러면 돼요. 재미있는 곳에 가면 돼요. 이번에 못 가겠죠. 저는 그래서 일부러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그 분위기 좀 파악하려고. 그럼 무슨 어떻게 하면 돼요? TV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뭐 지금도 뭐 유튜브나 뭐 케이블 TV 많잖아. 옛날 개그 프로도 보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웃길 거예요, 아마. 웃겨요? 그럼 거기서 많이 웃으세요, 내가. 저는 되게 리액션이 크게 많이 웃거든요. 그러면서 그 감을 익히는 거예요. 체력 훈련부터 갖는 거죠. 그럴 때 저도 이렇게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 강의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웃는 게 제가 리액션이 커요. 리액션이 크고 많이 웃으니까, 내가 많이 웃으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줄 알아요. 그죠? 특별히 재밌는 얘기 없어요. 근데 내가 막 엄청 오버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재밌는 줄 알아요. 그 내용은 별로 없어요.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웃는 거예요. 재밌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리액션 연습을 많이 한 거야.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유머 있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노력하면 그래도 내가 남들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웃어줄 수는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영업 가르치는 말투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거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르치지 말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질문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지금 시범을 좀 보일게요. 본인이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걸 질문화법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 중에서 공기청정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저한테 공기청정기 한번 소개해 줘 보실래요? 네. 예, 뭐 관심 있어요. 예.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공기청정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베이게 있겠죠? 아니, 전 알아요. 아, 그걸 좀 하셔야 되겠네. 오케이. 잘 하시네요. 그 스타일을, 저는, 제가 쓰는 화법은, 좀 너무 직접적이니까, 아세요? 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보다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제 강의를 보시면 알 거예요. A일까요? B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많이 해.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요즘 핫한 가전제품 중에서 공기청정기, 냉장고, 둘 중에 어떤 건가요? 공기, 예, 맞아요. 공기청정기. 냉장고는 이제 다 있잖아요. 근데 공기청정기는 아직도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공기만 골라주는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바이러스까지 잡아줘요.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좀 쉽게 A일까요 B일까요 해서 한쪽으로 모는 걸 되게 잘해요.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좋은데 Yes or No, Yes or No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개를 놓고 하나를 골라서 쭉 끌고 들어가는 화법을 좀 굉장히 좋아하고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제 상담이나 스피치는 일부러 그래요. 이거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는 굳이 가르치는 게 아니죠. 상대가 선택하는 거죠. 네. A, B 중에 선택하게 해서 한쪽으로 모는 거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나머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시간 남으면.